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우의 24년 직각세 박상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우의 제일 오래된 분보 해란들을 갖고 와요. 사이즈는 달라. 근데 중간에 오래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해주다니거든요. 같이 한번 가시죠. 오버버! 여러분 도착하셨습니다. 여기가 보이시면 알겠지만 분보회요. 분보회 여기 있죠? 간판 보이나? 잘 보이죠? 이거 되게 오래된데 여기 진짜요? 진짜요? 짜오찌? 이렇게 있는데 보이죠? 좀 보이죠 이거? 난 이건 안 먹어. 내가 맨 자주 와가지고 그냥 알아서 넣어줘요. 여기 한우에서 웬만한 끝 10년 산 사람 다 알아 여기. 이게 맛집이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의 분보회냐? 목구가인 와냐?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아 군침이 도네요. 여기 고기 보이시죠? 여러분 고기 야 천지 야채 이게 우동 면발 이게 콤보예요. 콤보 나는 근데 얼큰한 거 좋아하니까 이걸로 해야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떼예요. 사떼 사떼가 뭔지 아시죠? 사떼는 뭐냐면 한국말 하면 다대기 다대기. 근데 이거 매워. 여러분들 떡 막 넣으셔야 돼. 떡 막 나. 그리고 마늘 식초에 절인 마늘 넣어서 먹는 거예요. 야채를 자기 입맛에 맞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색해 보이지만 되게 맛있어요 이거. 이거 10년도 넘은 가게. 8년 10년 된 가게예요. 우리 오른쪽으로 넣은 가게예요. 어, 이 집은 이것밖에 안 팔아. 국물도 뻘하고요. 이 안에는 어떤 면과 돼지고기, 이거 선지, 그리고 알 수 없는 오뎅, 네, 소고기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원래 조끼 들어있는데 난 안 먹어줘. 아 무섭더라고. 족발 장수 당할까봐. 이게 짜다. 이거 뭐냐면 빨간 줄기. 빨간 줄기 넣어서 같이 먹는 거 이렇게. 지금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보리를 잘 안 먹었잖아요. 무목상 쌀밥이 귀할 때 보리를 먹었는데 지금은 보리를 약으로 먹잖아요. 내가 볼 때 옛날에 베트남도 못 먹었던 이거 먹었던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을 때. 지금은 맛있게 먹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과거에 먹던 음식 부대찌개 이런 게 뭐 부대찌개 먹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일반적으로 없던 날 먹던 게 지금의 이제 입맛에 먹는 맛집이 된 거지. 여기까지 그 목수 주기까지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에요. 정말 안 뺏겨. 상한 거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도시 자연인이야. 시골 안 가도 돼. 자연식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그냥 막 줘. 안 다듬어 이런 거 안 다듬어. 나 이게 말랐잖아 그냥 넣어주는 거야. 내가 본인이 알아서 먹어야 돼. 이게 뭐냐면 자연인, 산 자연인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싸웠지 싸움나지. 근데 우리는 나온다. 자기가 직접 뜯어내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눈이 안 좋으면 좋은 거야. 이거 안 보이면 그냥 먹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근데 눈이 좋으니까 걸러내고 먹는 거야. 눈이 안 좋아지면 나이 먹을 때 외롭겠지만 그래 나름대로 좋은 건 있어.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먹을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이거를 아직은 눈이 젊으니까 먹어. 이거 걸러내고 먹는 거야. 야, 요즘에 제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연예인들에서 4천명 넘어가니까 가게를 막 찾아와. 근데 죄송한데 올 때 빈손 오지 마세요. 올 때 좀 뭐 최소한으로 커피 한 잔 해서 사와줘. 여러분 알겠죠? 장난이고요.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로요. 아 진짜 많이 오시더라고 가게. 4천명이 넘었어 지금요. 4170명인가 돼 지금. 이게 뭐냐면 한국에 바질시아드라고 그 이파리요. 바질시아드 스테이크 먹을 때 한쪽에씩 있잖아요. 바질시아드의 이파리 이거는 장신. 아주 깻잎까지 딱 싸! 들깨처럼 이게 뭔지 모르겠네. 여기지 오뎅이에요. 맛있네. 여러분 제 입맛이 까다로운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어. 진짜 먹을 수 있어요. 내 옛날에 이런 거 안 먹던 사람이에요. 내 입맛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야. 입도 짧고 내가 먹는 거 다 먹을 수 있어. 마음을 이용돼. 이가 분명 할 건데 잘 만든 거야. 오늘 특히 물맞이 조심해야 돼요. 여름이라 우리 오늘 37도까지 올랐어. 체감온도 42도고 이런 데서도 물갈이 잘해야 돼. 잘못하면 쭉쭉 하는 거 쭉쭉. 너무 맛있다. 이것도 빨리 먹어줘 갖고. 너무 맛있다. 소주 안주다 소주 안주. 아,
몸에서 땀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육류를 돼지 뼈로 만들어요. 국물이 되게 시원해. 찰지고. 육골분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야. 형처럼. 진짜 뼈를로 돼지 네이드 넣고 다리 넣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되게 많은데 제가 말하면 커서 사람한테 미안하더라고. 그냥 니플에 살이 쓰다라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경박스럽게 먹는다. 어떤지 그래서 말을 좀 조용히 하고 먹을 때 품위 있게 먹으려고. 품위 있게 4대부 양반처럼 1880년도 채로 먹으려고 밥 이렇게 먹고 양반들처럼 우동밥처럼 이렇게 세금처럼 이렇게 먹으려고 이제 그렇게 먹으려고 말 한마디 없게 양반들이 먹는 것처럼. 근데 안 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녀인 사람들은 짜밥 먹고 가는 거야. 일산밥을 이렇게 먹고 가는 거야. 우리 한 모금 갑니다. 아우 시원하다. 여러분 태국의 똠양꿍보단 좀 약하지만 되게 시원해요. 이거 술안주야. 그리고 후추가 한국 후추 타양초가 원래 맵다고 하지만 베트남 고추도 맛있잖아요. 생초가 진짜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 우리나라 베트남에서 수출이 됐대. 한국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걸로 꿀찜을 해가지고 꿀찜이 되게 매웠대요. 70년대는 지금보다 더 매웠대. 옛날 태블랑 씨가 내가 이 방송을 10년 전에 만났 15년 전에 만났을 때 나오더라고. 여기 밑에 집 안 갔더니 꿀찜 할 때 한 달 더 매웠다고. 이유는 70년도에 베트남에서 수입이 됐다고 생초가.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 엄청 맵다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싸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추 다대기 같은 거예요. 싸대. 싸대지만 고추 다대기. 그러면 엄청 맵다. 매운 정도가 아니야. 거의 끝나갑니다. 다 먹어갑니다. 아우 매워서 충분히 먹는 거예요. 매운 정도가 진짜 한국에서 푸드파이터 오면 내가 먹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셨죠? 지금 얼굴 보여드리고 있죠 지금요. 얼마나 매운지. 한 스푼 정도 넣으면 되는데 두세 스푼 넣으면 매워. 여러분 다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먹는 거 보시냐고 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